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림입니다. 자, 여러분. 유방암의 치료에 있어서 항암 치료는 정말 그 누구도 하기 싫을 거예요. 그죠? 오늘은 이 항암 치료를 과연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항암 치료 해야 된다는데 안 하면 안 되나요?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안 해도 돼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요. 그냥 팩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야 된다고 했으면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의사가.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항암 치료를 안 해요. 그러면 과연 무조건 재발하고 무조건 전이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전이를 안 하고 재발을 안 하는 걸까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아, 뭐야. 바로 확률의 문제입니다.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전이와 재발을 많이 낮춰줘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될까? 정말로 브로드하게 정말로 그냥 이거는 뭐 어떤 정확한 수치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략 20%에서 30% 정도의 위험성을 낮춰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물론 3중 음성이냐, 헐투 양성이냐, 뭐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냐, 림프절 전이가 있냐, 림프절 전이가 없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너무나 다르긴 하지만 그냥 정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많으면 많을 거고요. 생각보다 적네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적은 수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치료들이 쌓이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가족 중에 제 가족이 만약에 유방암 걸렸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그 부작용과 여러 가지 단점들을 고려를 해봐도 붙잡아서 시킬 거예요. 왜? 지금 힘들고 지금 고생이 되더라도 이게 나중에 전이가 됐을 때 그 정말 고생스럽고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이런 거를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울질을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항암 치료를 했을 때 효과와 이득과 나와 내 가족과 모든 사람들의 행복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하겠다.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거를 제가 뭐라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를 만들지 않는 선택을 위해서는 하시는 게 좋고 조금만 참으면 돼요. 대부분 괜찮습니다. 대부분 잘 견디세요. 그 힘든 치료 기간만 넘기면 그리고 후에 몇 달 동안 몸이 회복되는 기간을 거치면 그 다음에는 정말 행복하게 지낼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 해야 된다 그러면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 온코타입 DX나 뭐 맘마프린트 이런 거를 했는데 결과상에서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치의께서 항암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권고를 했을 때는 그럴 때는 또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이 영상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를 결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환자마다 너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직접적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헐투 양성 유방암에서 1cm보다 작은 경우 그건 어떻게 하냐 하는데 5mm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 저는 반대합니다.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굳이 해야 될까? 그러면 비용 대 효과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저는 안 하는 쪽에 좀 더 손을 들고 싶고요. 5mm보다 크고 1cm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암이다 하면은 다른 유방암 전문
종양내과 선생님이나 유방외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봤을 때 하는 게 좋겠다, 내 가족이어도 시키겠다가 훨씬 우세합니다. 그리고 저도 유방암이 걸렸을 때 항암치료를 해야 될 때는 할 겁니다. 시킬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암을 정말 힘들어하고 너무 무섭고 겁나고 다 이해해요. 맞아요. 근데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